사회적 경제 기업들은 소외 계층을 위한 일자리 창출을 비롯해 다양한 활동을 통해서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품 홍보와 판매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강남구가 SRT 수서역에 사회적 경제 마켓을 열었습니다. 자세한 내용 앵커 보도로 전해드립니다. 하루 평균 2만여 명의 사람들이 찾는 SRT 수서역. 강남구가 사회적 경제 기업들의 홍보와 판로 지원을 위한 마켓을 열었습니다. 공정무역 커피와 유기농 먹거리부터 향초와 액세서리, 재난 대비 비상용품까지 14개 사회적 경제 기업의 다양한 제품들이 전시 판매되고 있습니다. 이제 도농 직거래를 통해서 시골에 있는 그 농산물들을 저희들이 가져와서 직거래 형식으로 판매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소외계층이나 아니면은 좀 저소득층들에게 이제 뭐 기타나 우크렐레 같은 걸 레슨을 하고 있고요. 이 수익금으로 저희 지역 그 저소득층 아이들하고요, 지역 주민들이 함께 어우러질 수 있는 축제의장을 만드는 쪽으로 저희가 사회 환원을 하고 있습니다. 강남구에서 활동하는 사회적 경제 기업은 300여 개. 제조와 디자인을 비롯해 사회복지와 교육, 문화예술 등 사업 분야도 다양합니다. 대다수의 사회적 경제 기업들은 수익금 일부를 저소득층을 위해 사용하거나 취업이 어려운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여러 활동을 펼치고 있지만 기업 홍보와 제품 판로 개척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사회적 경제 기업들, 사회적 기업, 마을 기업, 협동 지역 조합하고 그다음에 그 자활 기업하고 해가지고 강남구에 한 300여 개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뭘까? 제품들을 좀 판로 개척 지원을 좀 해서 좀 활성화시키고자 노력하는 중에 SLT에서 이렇게 그 좋은 장소를 마련해 주어서 저희가 기획을 하게 됐습니다. 강남구는 이번 마켓을 시작으로 사회적 경제 기업을 위한 홍보와 판매장을 정기적으로 마련하고 다음 달 사회적 경제 육성 지원센터도 문을 열 계획입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 케이블TV 조아연입니다.